그럼 만약에 뭐 암이 재발을 했어요. 그럼 일단 환자 입장에서는 내가 암 한번 이겨냈어. 이 자신감도 있을 거고 경험도 있으니까 또 지식도 있을 테니까 그 재발된 암을 더 이겨내기가 쉬울 거라는 생각을 할수 있다고 들거든요. 실제로 어떤가요? 반대죠. 재발되는 거나 전이된 암은 원발암에 비해서는 더 독한 놈이에요. 왜냐하면 원발암에서 살아남은 놈들이잖아. 안 죽고. 자, 그러면 원발암이 가장 순한 암인 거예요. 그러면 재발했다는 것은 원발암에서 순한 놈들은 처음에 수술하고 항암 방사선 하면은 잘 죽어요. 근데 이 중에서 안 죽은 놈들은 뭔가가 항암제도 잘 견뎠다는 뜻이잖아요. 방사선에도 잘 견뎠다는 뜻이잖아요. 그쵸. 내건 면역을 강화해도 그거에도 다 견뎠잖아요. 환경을 좋게 만들어도 견뎠잖아요. 이런 놈들이 어느 구석기에 숨어 있다가 언제 튀어나와요? 내건 면역이 떨어지거나 지가 살수 있는 환경이 되거나 그럴 때 튀어나오잖아요. 그럼 요놈들은 어쨌든 이전에 그런 환경만큼은 내가 충분히 버틸 수 있다고 하는 놈들이니까 어때요? 그 다음에는 치료에 더 반응 안 하겠죠. 안 죽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런 말을 해요. 재발한 암은 이미 처음에 가지고 있던 암하고는 성질이 다르다는 거예요. 같은 암이 아니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치료가 더 어려우니까 어때요?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가볍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가볍게 생각하는 경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시작은 이 원발암에서 시작했지만 이미 다른 암이 돼버렸다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돼버렸지만 고약한 암으로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럼 실제로도 이게 완치율이 확연히 떨어지나요? 어떤가요? 어쨌든 재발하고 전이가 되면 이제 치료율이 떨어지죠. 우리가 뭐 평균 뭐70몇 프로 이렇게 하지만은 일단 재발 전이암이 되면은 한30% 정도 되고 그 절반이 떨어진다고. 떨어진다고 봐야지. 그렇기 때문에 안 오도록 관리하는 게 최고예요. 근데 절대 우리 환자들이 그 생각을 잘 못해. 우리가 병이 오래되면은 좀 지쳐가요. 처음에는 막 악착같이 치료를 하고 막할 것처럼 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이상이 없어? 그럼 가서 아뭐 탄산 음료 하나 먹어봐도 될까? 먹고 그럼 변화가 없어. 그러면 또나 고기 좀 어디 가서 막 구운 고기 시원스럽게 좀 한번 먹어볼까? 이상이 없어? 그럼 나중에 아 별거 아니네. 낫네. 이렇게 되고 이제 자기 옛날 습관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재발 전이 튀어나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절대 우리 환자분들은 재발 전이라는 것은 누구는 오고 누구는 안 온다고 할 수가 없어요. 평생 올수 있다는 생각으로 관리를 해야 돼요. 이제 원장님께서는 이제 장하고 암의 그 관련성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해주시잖아요. 이 장내 미생물하고 암은 어떤 관련이 있는 건가요? 장하고 미생물이 우리 이제 장 안에 있는 이제 미생물들이 이제 어떤 이제 미생물들이 있느냐에 따라서 이게 이제 어떤 암에 영향을 주고 말이 그래요. 우리 면역에 80%의 영향을 주는 게 장이고 이게 장내 미생물이라고 그래요. 그 미생물들은 이게 이제 좋은 미생물이 있고 우리가 보통 이제 유익균, 그다음에 유해균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러면 유해균들은 우리 유해균이라고 하면은 뭐 우리하고 적대시켜서 우리하고 싸우는 그런 균이라기보다도 나쁜 물질들을 많이 만들고 장을 손상시키는 그런 미생물들이 나쁜 균이고 그다음에 우리 몸에 좋은 물질들을 만들어주고 장 점막이라든지 이런 걸 깨끗하게 좋게 해주는 이런 균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유익균이 되잖아요. 그런데 되게 이제 이런 그 유익균들 같은 경우는 자 우리가 그 장을 좋게 해주는데 이런 균들을 우리가 어떻게 키우느냐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유익균을 키울지 유해균을 키울지도 나한테 달려 있어요. 나한테 유익균은 되게 유익균 밥이 식이섬유예요. 식이섬유 우리가 말하는 식이섬유가 유익균들의 밥이에요. 그리고 유해균들의 밥은 가장 많은 게 뭐냐면 설탕 중. 설탕. 설탕. 설탕이 안 좋은 이유가 암을 키우는 포도당을 제공해 주는 것도 있잖아요. 하지만은 나쁜 균들의 밥이에요. 그래서 장은 우리 몸에서
면역을 담당하는 역할에서 아주 중추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암 환자분들은 장 관리를 정말 잘 해야 되고 그리고 아까 미생물 이야기했잖아요. 네. 요즘에는 미생물들이 아주 중요해요. 미생물을 가지고 이제는 암 진단도 해요. 그래요? 진단도 해서 어떤 네. 미생물의 대변을 받아가지고 네. 미생물 분포를 봐요. 그러니까는 암이 안 걸렸는데 네. 분포를 봐가지고 아 이런 균들이 많아.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어떤 암들이 잘 발생을 하는데 그 이제 정밀 검사를 보면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치료도 마찬가지예요. 네. 치료도 이렇게 어떤 균들이 이 많이 분포되어 있는 사람은 어떤 암이 잘 온다 이런 네. 게 있기 때문에 이 분포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암을 치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첨단 치료 중에 하나가 네. 미생물을 이용한 맞춤형 항암 치료라는 것도 이게 지금 그 외국에서는 연구가 많이 되고 있어요. 그만큼 미생물들의 관리가 중요한데 우리 환자들이 이제 미생물 장이 이제 어떤 장이 그냥 우리가 단순히 검사를 하기 전에 장이 좋은가 나쁜가를 판단을 해봐야죠. 네네. 그러면은 우리가 장이 이제 나쁜 장, 네. 나쁜 장은 우리 환자분들이 생각할 때 배가 막 틀고 아프고, 막 방구 끼면 냄새가 나고, 막 이제 소화불량이 생기고, 주로 이제 이런 것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당연히 나쁘죠. 그런데 그것만이 기준이냐, 그렇지 않고, 실제적으로는 소화가 30분 이내에 안 되는 거. 그 다음에 먹고 나니까 트림이 잘 나. 네.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속이 더부르게. 네. 그 다음에 변비가 있는데, 변비도 우리가 아주 장기, 뭐 한 일주일에 한 번씩밖에 못 본다. 이러면 당연히 안 좋다고 생각하겠지만, 한 이틀 정도, 우리 보통은 30시간 이내에 먹는 음식이 항문으로 나오게끔 되어있어요. 그럼 30시간 이내에 못 나온다면, 어쨌든 장에 문제가 있다고. 그러니까 아주 뚜렷하게 장이 나쁘다는 증상이 아닌 네. 아주 사소한 약간의 불편함을 주는 이런 증상들도 장은 나쁘다고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럼 뭐 지금 장내 미생물을 내가 내 장내 미생물을 볼 수 있는 뭐 조사나 검사가 우리나라에서 가능한가요 지금? 그렇죠. 이제 우리가 이제 네.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 그 우리 종합검진 같은 걸 할 때도 네. 대장 내시경을 보통 5년에 한 번씩 하는데 네. 분변 검사를 하거든요. 이 분변 검사에서 혈액 같은 게 보인다거나 그러면은 이제 암을 이제 진단 이제 하는데 네. 자 만약에 그 보이면은 이제 대장 내시경 바로 들어가 가지고 혹시 용종이 있는가 암이 있는가 네.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볼 수가 있고 네. 그리고 이제 또 우리가 요즘에는 네. 첨단으로 하는 게 이 네. 미생물들을 NGS라는 검사를 해요. NGS라고 해서 네. NGS라는 것은 이 미생물을 가지고 있는 유전자를 전체를 분석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균주들이 많다 이게 착착 다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균주들을 분석을 하면은 이 사람 장은 좋다 나쁘다가 딱 나오는 거예요. 유해균들이 유해균도 분포가 높다. 네. 그러면 이 사람 장 안 좋은 거잖아요. 증상이 없어도 그냥 알 수가 있어요. 그거 하면은. 그 다음에 유익균들이 분포가 높다. 그러면 이 사람 장이 좋네. 근데 요즘에 우리 암이 대장암, 네. 뭐 유암, 뭐 이런 데만 관련될 것 같아요. 미생물하고. 네. 천만에. 우리가 뇌암도 미생물하고 관련이. 그래요? 뇌까지요? 예. 네. 그 다음에 뭐 간암, 유방암. 예? 모든 암이 미생물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외국에 연구하는 분들이 보면은 네. 특히 유방암 같은 경우는 관계가 없을 것 같죠. 네. 없는데 유방암을 검사를 해보면 미생물이 발견이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뇌암이 있잖아요. 네. 뇌암도 조직 검사를 해보면 미생물이 발견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미생물이 엄청 암하고 치료하는 데라든지 진단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암을 치료하는 분들은 절대 장하고 미생물 간의 관계를 간과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우리가 항암이나 이런 거 하는데도 우리 그 장내에 있는 미생물이 네. 어떤 분포로 있느냐에 따라서 항암제의 내성이 생기느냐 안 생기느냐도 결정을 하고 또 효과를 높이는 경우도 있고 효과를 떨쳐버리는 경우도 있고 네. 특히 우리가 요즘에 비싼 치료제가 면역항암제가 있거든요. 네. 면역항암제 같은 경우는 한 번 맞을 때 뭐 한 500만 원씩 드는 엄청나게 비싼 그것 한 달에 한 번씩 그렇게 돈이 들어가는 그런 치료인데 내성이
오는 잘 오는 경우가 장이 나쁠 때 내성이 잘 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면역 항암제 할 때는 이렇게 그 장 내 미생물들을 네. 좋은 미생물들을 넣어줘야 되는 이제 그 정도의 우리가 장하고 이런 미생물들은 우리 암 치료하는데 영향을 엄청나게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변만 보고도 이제 진짜 암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이제 그런 시대가 올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게 치료에 있어서도 첨단 네. 맞춤형 항암 치료 중에 하나가 미생물이에요. 네.